친환경 농산물이란 농약, 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농업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는 전문 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선별 검사하고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로 인증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입하여야 합니다. 무항생제 축산물은 항생제, 항균제 등이 첨가되지 않은 일반 사료를 급여하여 인증 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입니다. 친환경 축산물을 선택할 때에는 인증받은 제품이 표시하는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마크, 인증번호 등을 확인하여 건강한 축산물을 구입합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제도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포장 단계까지 위해요소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보장해주는 인증 제도입니다. 토양검사, 수질검사, 작업자의 위생까지 엄격한 관리 기준을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 KS 인증 제도란 합리적인 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표준을 재정 보급함으로써 가공식품의 품질과 관련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통식품 품질 인증 제도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 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 향, 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유기가공식품이란 농약, 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유기원료를 유기적인 방법으로 가공한 식품으로 인증을 받은 사업체는 매년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그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 제도란 농식품의 명성, 품질 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였음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리적 표시 제도 농식품으로는 고성 녹차, 이천쌀, 행성 한우 등이 있습니다. 한국식품 명인 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식품 제조, 가공, 조리 등 분야를 정하고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명인으로 지정하여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해썹은 식품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방지,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 관리점을 설정하여 과학적, 체계적으로 중점 관리하는 사전 위해 관리 기법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닭고기, 소고기, 우유, 계란까지 모두 해썹에 적용되는 대상입니다.